네, 안녕하십니까. 아, 경정청구 관련된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고용지원금 관련된 부분을 갖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은 제가 영업 아이템 중에서 아주 괜찮은, 최근에 아주 괜찮은 아이템에 대해서 소개를 갖다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자 관련된 부분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 듣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께서 혹시 주위 친지분이나 아는 지인, 이런 분들이 여기 해당이 되면, 좋은 일 하십시오.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낸 세금을 갖다 환급해 드립니다. 직전 5년간. 그리고 고용지원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그 핵심은 고용창출입니다. 근로자를 갖다가 채용을 했을 때두 가지 혜택을 드리는데요. 지원금 관련된 부분이랑 그 직원으로 인해서 결정 세액에서 세액을 1,000만 원을 갖다가 빼준다고 하면 1,000만 원을 주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분명히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이 들고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핫한 아이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정청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고용지원금은 또 어떻게 받고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갖다 할 거고요. 이 강의는 첫 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요거 계략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회사의 고용 현황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첫째, 경정청구, 둘째, 고용지원금 관련된 부분이 해당이 되는 여부를 갖다 판단을 할 겁니다.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적용받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해보니까 한 10군데 중에서 두세 군데 정도는 잘돼 있고, 고용지원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받고 계신데요. 잘못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신청을 못해서, 인지하지 못해서, 신청을 못해서 못 받고 계신 업체들이 꽤 많은 걸 봤습니다. 고용지원금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데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고 그런 데는, 제가 제일 많이 고용지원금 신청해서 들려드렸던 부분은 억 단위가 넘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게두 가지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죽음과 그리고 세금이라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혹시 세금 관련된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주위 사람들을 갖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많이 냈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만, 오늘 이 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갖다 환급해 드리는 그런 정보를 갖다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해당이 되면은 큰 혜택이 될 거고요.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알고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3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먼저 국세청과 시작하고 고용노동부에 진행을 하도록 경정청구 및 하겠습니다. 재청구를 통해서 회사 경영에 도움을 드립니다. 국세청의 신청을 통해 직전 5년간 납부한 소득세를 30%에서 50%를 돌려받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직전 3년간 고용지원금 신청 누락분을 찾아내서 돌려받는다면 물론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그 금액이 크겠죠? A병원에서는 2억, B 주식회사에서는 1억 2천, C 제약 도매상에서는 1억 5천만 원을 찾아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첫째, 국세청의 직전 5년간 조세특례 제한법 내 고용 현황에 대한 누락된 세액 공제 항목을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찾으셨는데요. 적게는 1천만 원에서 5억까지 찾으셨습니다. 둘째,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서 받고 있는 고용지원금을 잘 받고 있는지, 덜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더 받을 건 없는지 찾아드리고, 직전 3년간의 고용 현황 분석을 통해 누락, 추가분을 찾아내어 잘 신청했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을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2억까지 찾으셨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대표님들은 우린 다 세무대리인 및 노무사가 알아서 하고 있다는 말을 하십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정작 그런 곳들이 신청하고 100% 혜택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래하시는 세무대리인이 근로자에 대한 수많은 고용지원 제도를 잘 알까요?
노무사가 고용 현황에 대한 조특법의 새 공제 항목 정보를 잘 알까요? 하지만 저희 노무법인은 이 분야에 특화된 곳입니다. 고용지원금을 신청해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누락되는 항목 없이 100% 정확하게 제공하는 회사는 저희 노무법인이 유일합니다. 어떻게 찾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 노무법인 노무사를 포함한 10여 명의 분석조사관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 명부를 분석을 하여 고용, 산재보험 현황에 대한 오류를 찾아내고 솔루션을 제공하여 누락된 세액공제 항목과 고용지원금을 찾아내어 돌려드린다는 게 핵심입니다. 또한 향후 2년간 자문서비스를 통해 잘못 신청에 손해를 보는 누락분을 100% 잡아드립니다. 그렇다면 비용은 얼마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업체 얼마나 찾을 수 있는지 조회까지는 무료 100% 무료. 대표님, 믿져야 본전인데 우리 업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회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시겠죠? 지금 무료 조회 신청해보세요. 네, 영상 보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 이해도를 아주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 영상이긴 한데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의 좀 생각이 납니다. 참고로 그 뒷부분에 저희 노무법인이라고 소개를 갖다 드렸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저희가 고용지원금 관련된 부분이랑 경영정보는 따로 진행이 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고민이 있으신 대표님들은 특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만 29세 그리고 만 34세 미만의 청년 고용 비율이 많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4대 보험을 내는 근로자를 갖다 얘기합니다. 그 두 번째, 세금을 내다 내가 죽겠다. 진행을 하다 보면요, 참 재미난 일이 많이 있어요. 상담을 했을 때 대표님한테 첫 번째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세금 많이 내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많이 낸다고 하세요. 근데 제 의도는 개인이면 종합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를 갖다 많이 냈냐고 물어보는 건데 부가세로 이해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참고로 여기에서의 그 경제정책에 따른 세액공제 환급은 부가세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즉 매년 각 사업체별로 소득세를 최소 1천만 원 이상 낸다. 이건 직전 5년간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해당이 되면 3에서 그리고 많게는 60% 정도까지 환급을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면은 상당히 금액이 작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 매년, 그 직전 최근 5년간 매년 정규직 직원이 좀 순증을 했다. 이런 데는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러면서 직원이, 만 34세, 만 29세, 요 기준에 청년 비율이 많다. 아, 참고로, 청년이라고 하면 국세청, 에서는 만 29세를 청년이라고 하고요. 고용지원금을 갖다 받는 그 청년의 나이는 만 34세. 그리고 우리 중소상공인 대출 관련돼가지고 교육받으면 대출 해주고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청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만 39세를 청년이라고 하는데 뒷부분은 저희는 해당이 안 되고요. 29세, 34세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로또 당첨은 아니지만 공짜로 한번 목돈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표님 비자금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래도 됩니다. 그런 비자금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그런 고민 있는 대표님들은 특히 더 집중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관심 분야,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기납부 세금을 환급받고 싶다. 직전 5년간. 그리고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신청한 게 맞는지, 더 받을 게 없는지, 누락된 건 없는지 직전 3년간 이 부분을 분석을 해서 신청을 해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들한테 가장 먼저 상담을 할 때 이걸 먼저 물어봐요. 우스갯소리로. 뭘 가장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이 그 현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육아증권이나요. 다른 부분보다는. 해당이 되면 이 현금을 직접
우리 대표님들 통장에 제가 직접 꽂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싫어하는 사람은 탈세하는 사람. 당연히 싫어하겠죠. 뭐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세금을 안 내는 분도 싫어하겠죠. 맞습니다. 근데 국세청이 무서워하시는 놈이 있다고 해요. 이걸 좀 놈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맞습니다. 낸 세금 다시 받아가는 놈을 갖다가 상당히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사실 목적은 이런 놈을 제가 좀 찾아내서 돈을 갖다 돌려드리는 역할을 갖다가 한다고 이해를 갖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단을 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네, 무료 조회. 이 조회까지는 무료입니다. 정확한 부분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고용 현황을 갖다가 분석을 통해서 그 사업처에 이게 주제입니다. 고용 현황에 따라 즉 우리나라에는 세액 공제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준점으로 삼는 것은 고용 현황 분석을 통한 세금 환급 직전 5년간 고용지원금 신청 직전 3년간 조회까지는 무료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 프로세스에 대한 안내를 갖다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뒷장에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은 저희가 신청을 하고 2, 3일 안에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 많이 질문을 하는데 우리 세무사가 알아서도 하시고 있다. 예, 해주고 있는데도 있어요. 10군데 중에 두세 군데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안 해주는 데를 갖다 확인해 보니 세무사가 몰라서 못 해주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기 위해 한 무료니까 한번 좀 보시고요. 세금을 돌려받고 싶다 이런 부분 그리고 고용지원금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확신이 드는데 경정청구에 대한 세금 환급을 갖다 해드리는 업체는 많습니다. 근데 고용지원금까지 같이 해서 이런 서비스를 해드리는 데는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아이템을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고용지원금을 신청해서 잘 받고 있는데 혹시 더 받을 게 없는지 덜 받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무료 조회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조세특례법 제한상의 그 세액 감면, 세액 공제 혜택을 고른다. 이런 한 가지로 혜택이 되면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경정청구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국세청에 여태까지 과다 그리고 과오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고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제2, 제1항에 의거해서 직전 5년 동안 받지 못했던 세제 혜택과 그리고 사업체에서 자료 미비로 인해서 신청을 못했던 부분을 국세청에 정당하게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권장하는 제도니까 특별하게 뭐 의심을 갖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전 5년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관정하게 청구함.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5년이 지난 것, 즉 6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과오나 과다 납부한 것이 많다라고 해도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5년간에 대한 부분만 경정청구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네. 이걸 진행하다 보면요. 제일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이 이겁니다. 네, 이거 받으면 세무조사 받지 않을까? 그죠? 맞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한 10분 중에서 7, 8분은 말씀을 드려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라고 하면요. 이게 이 화면은 제가 직접 국세청에 이 조직도를 갖다가 캡처한 화면인데 세무조사를 갖다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세무조사 관련돼 가지고 이상 감지를 하는 업체 그 조사국 중에 그 과가 세원 정보과입니다. 이상 감지를 하면 이상 감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 여기 업체가 세무조사 해야겠다라고 넘기는 부분이 조사국 내에 조사 분석과라고 합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세무조사를 갖다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진행하는 경정청구는요, 개인 사업자면은 개인 납세국, 법인이면 법인 납세국의 이런 소득세과나 이런 과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과가 자체가 틀립니다. 우리나라 행정이요, 아주 친절하게 전화를 갖다 국세청에서 했는데 조사국으로 전화를 했어요. 경정청구 물어보려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조사국에서 아주 친절하게 이 내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안내를 안 해줍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얘기해도 믿지 않으시는 그 고객님들이 계세요. 제가 올 1월에 1월 8일 날 경정 청구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질의를 갖다 하고 10일 날 회신을 받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업체에서 와서 경정 청구 진행을 하게 되면 2억 정도의 금액을 찾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혹시 이 관련돼 가지고 답변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얘기가 나오죠. 항상 국세청 행정에 관심을 감사드립니다라고 쭉 보면은 밑에 보죠. 귀지리의 경우 신고기간 경과 5년 이내의 분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과세관청에서는 이 경정청구를 한 사실만으로 가지고 세무조사를 갖다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직원을 갖다가 한 명을 갖다 채용함으로 해서 두 가지 혜택을 줍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직원 관련돼 가지고 한 명을 갖다 뽑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참고로 올해 바뀐 부분이 뭐냐면 급여 중에서 비과세 급여 제외를 하고 215만 원 미만의 근로자가 있을 때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고용지원금, 뭐 두루누리지원금, 건강보험료 경감, 뭐 청년을 갖다 뽑았을 때 그 직원 관련돼 가지고 적금을 갖다가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2년형, 3년형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을 갖다 추가로 고용했을 때 기존 인원에서 돈을 갖다 더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앞단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갖다가 근로자를 갖다 뽑으면 고용지원금도 주고 또 하나 뭐 준다고 했죠? 혜택을. 예.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이 부분은 결정세액에서 1,100만 원을 갖다 준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세금을 갖다가 1억이 나왔다. 거기에서 1억 1000을 갖다 빼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1억 1000이란 돈을 갖다가 직접 주는 거랑 같은 혜택이라고 이해를 갖다 하시면 됩니다. 이게 1년을 갈아 봤을 때 2600 되는데요. 예를 들어 청년 추가 고용 전형 같은 경우는 연에 900씩 3년에 걸쳐서 나눠줍니다. 요것만 2700이 돼요. 그래서 이 정부의 핵심 중소기업에서 고용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채용했을 때 이런 혜택이 되니 이런 혜택 관련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직전 3년은 고용지원금, 5년은 경정청구를 통한 세금 환급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업체입니다. 그 실무에 대한 진행 부분은 제가 2강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진행했던 한 업체입니다.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 3일 있다가 무료 조회가 나오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고용지원금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세금 환급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는 참고로 고용지원금 중에서 고용유지지원금 관련된 부분은 아주 신청해서 잘 받고 계시는데요. 고용지원금 중에서 고용창출지원금 이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 1억 800 정도 향후에 관리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고 직전 5년간 누락분을 한 3,800 정도를 갖다가 본계약 써서 진행을 하면 이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세금 환급은 경정 청구를 통한 세금 환급을 갖다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여기는 이 고용 인원이 한 300만 원까지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저희가 찾은 금액이 한 2억 한 3천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여기는 전액 다 해당이 돼서 2억 3천이라는 금액을 다 찾아드렸던 업체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관심 갖게 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업체가 여러분이 접수한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는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장짜리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근에 8월 달에 좀 진행을 했던 업체인데요. 실무적인 부분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결과지에 대한 경정청구 결과지가 나올 거고 고용지원금은 별도로 나올 건데 요청 목록 2강에 뭐 자세한 설명을 갖다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2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대표님들이 또 관심 없으신 분도 계세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려요. 대표님 관심을 안 가셔도 되는데 저 가고 나서 그럼 어차피 지금 비장세무사 있으실 거 아니에요. 소득세를 갖다 신고했을 때 개인이면 개인, 법인이면 법인, 그러면 그 세무사한테 받은 그 소득세 자료를 갖다가 두 곳만 확인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저기가 개인이면은 25번 항목, 법인이면 120번 항목을 갖다 확인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걸 갖다 보시면 됩니다.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 개인 대표님이세요. 원장님이세요, 병원. 그러면 저 가고 나서, 영업자 가고 나서, 2018년도, 19년, 20년도 그 자료를 갖다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돼 있죠? 25번 항목에 세액공제 항목이 빵이 있거나 7만원이거나 보통 100만원대이면은 거기에서 해당이, 저희 통해서 진행하면은 세액공제 환급을 갖다 받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거. 고용지원금 말고 개인 그 세액공제를 갖다가 경제활동통해서 받으면요.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 1억을 받았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 합니다. 야, 니네가 신청해서 내가 검토해보니까 니네 얘기가 맞았어. 그러면 1억을 줄게. 1억이 나왔어. 대신에 농어촌민을 위해서 20% 정도는 떼자. 그래서 1억이 나왔으면 20%를 뗍니다. 그래서 이게 농어촌 특별세 나오죠. 여기 경정청구 통해서 요 금액이 있는데 경정구청도 통해서 환급을 갖다 받았다면 농어촌 특별세가 금액이 나왔을 겁니다. 여기에 금액이 어느 정도 있는데 여기 없다는 얘기는 경정청구 통해서 세금 환급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업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두 번째, 법인입니다.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 121번 항목을 보라고 합니다. 여기에 금액이 없거나 작으면 굿이에요. 그 123번 항목은 우리 법인 같은 경우 대표님들 아시는데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거기 인력에 대해서 25% 세액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중요한 건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121번 항목을 좀 보시고 여기에 큰 금액이 없으면은 저희 통해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아까 처음 화면 보였던 것처럼 목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고용현황 자료를 제출을 해야지 모든 게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 실무에 대한 부분을 이 방에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 해당 업체에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로자 고용 현황을 갖다가 엑셀로 다운을 받아서 제출을 메일로 하시면 신청 끝! 그러면 한 이틀 정도 경과 후에 이걸 신청한 영업자가 아까 그 결과지를 갖다가 카톡이나 문자로 드리고 설명을 갖다 드릴 겁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해당이 되면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해당이 되면 본 계약서를 갖다 작성하러 갈 겁니다. 그 부분은 뒷단에 설명을 따로 좀 드릴 거니까 그 또한 숙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체가 아주 좋습니다. 네. 직전 5년간 매년 고용인원이 증가해야 했다. 이런 나이대에 직원 정규직 직원이 증가했다. 그리고 직전 5년간 나는 법인이면 법인세, 개인사업자면 종합소득세를 갖다 많이 냈다. 세금을 많이 낼수록 유리합니다. 직원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그 중에서 이런 인력에 대한 인원이 매년 증가될수록 유리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중에서 소득세를 많이 낸 병원이 좋아요. 여기에는 2015, 16, 17, 18년도까지 세금을 많이 낸 병원. 19년도를 얘기를 갖다 안 하는 이유는 19년도에 개원을 했다 하더라도 들어간 비용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비용 처리한 부분이 많아서 세금 낸 게 별로 없습니다. 병원이 좋긴 하지만 그 중에서 혹시 병원이 포괄 양수도한 게 병원 이런 데는 크게 좋지 않습니다. 네, 내가 신규 개원이 좋습니다. 다른 데를 인수한 병원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직원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 직원이 많을수록 좋아요. 참고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3일회계법인이나 3정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진행해서 별도로 한 50% 정도 수수료가 더 요청을 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데가 아주 좋습니다. 예, 마무리 갖다 짓겠습니다. 제가 이 강에서 요거에 관심 많으신 그런 업체의 대표님들이나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 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금 환급과 고용지원금에 관심 많으신 우리 구독자님, 우리 구독자님 주위에 이런 분 계시면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이 영업에 관심 있는 사람 분 또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고요. 예, 2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